me crazy 난 매매이디 매매매이디 지루하게 지나가 페이를 버블로 깨매 지문 대박 내버렸어 어디 있을까 떨려요 그대만 쳐다보고 있어 할 수가 없네 일어나는 준비 애들을 들려드렸습니다. 오! 아. 네. 저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여요. 저 보이세요? 네, 제가 보이니까 보이시겠죠? 네. 언제 들어도 즐거운 우유빛깔 최성이네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 팬분들은 걱정이 많으세요. 제가 정상이 아닌 걸 이분들은 아시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위로의 쪽지는 이런 쪽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. 언니 저희는 괜찮아요.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정말 생각을 했어요. 저희는 괜찮아요? 뭘까? 근데 제가 대중들과 가깝고 싶고 아주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몇몇의 대중분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고 사실상 저는 그거를 열심히 뭐 마음을 먹으면 줄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끼가 있다고 할까요? 근데 이거를 진짜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 진짜 사실 제 따위가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막 저는 막 좀 그런 막 그래도 나 한 명 때문에 그 무대를 보고 이렇게 너무 내가 그 음악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 뭐 어른들 보시기 안 좋을 수 있어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수트를 입어요. 그래서 항상 그걸 입을 때마다 이게 괜찮은 건가. 그러면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이 노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노래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불렀고요. 그런 생각을 하면 가족들, 뭐 친한 친구, 연인이 계신 분들은 연인.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잘 한번 들어.